자, 21번부터 가보지요. 자, 일단은 지금 초이스부터 보니까 뭐 There's those damn day. 아, 이거 지금 대명사에 대해 물어보는 건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차분하게 그냥 읽어내도 보니까, 자, Andy는 뭐 어려움을 가졌다. 이거 이제 눈에 보이죠? Have difficulty ing 적응하는데 to his new job. 왜냐하면 the standard of his current company. 그러니까 기준입니다. 그의 현재 회사의 기준이 were different. 달랐다. From blank of his previous one. 그의 기존의, 보다. 이거 보면은 또 예문 생각나셔야 돼요. 예문을 두 개를 한번 써볼 건데. 제가 한번 써볼까? 얘랑 예, 이렇게 요거를 적어 놓으시고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뭐 형광펜 놀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이거 이제 그말 그대로 대명사 반복, 명사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뭐 that이나 도우즈를 써주는 패턴인데, 이제 얘는 단수 명사를 단수로 받아주는 경우, 그리고 얘는 복수 명사를 도우주로 받아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 한국말로 바꾸면 뭐 런던의 날씨는 서울보다 온화하다 말은 되지만, 영어로서는 런던의 날씨는 서울의 그것보다 온화하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고, 또 토끼의 귀는 고양이의 그것들보다 더 길다, 뭐 크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 그래서 얘가 지금 꼭 들어가야지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얘 보니까 요놈도 지금 같은 패턴인 거죠. 스탠다즈니까 얘는 지금 단수다 복수다. 복수인 거예요. 스탠다즈 of something were different from 뭐뭐뭐 of something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요 패턴에 따르면 뭐밖에 없다? 도우즈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건 예문 두 개를 지금 암기하시죠. 첫 번째 문장. 오케이. 제가 다들 10초 드릴게요. 10초. 랜덤으로 시켜보겠다. 랜덤으로. The weather of London is milder than that of Seoul. The ears of a rabbit are larger than those of a cat.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여러 번그 반복해서 말씀해 보시면은 금방 외워져요. 어렵지 않아. 지금 늙고 병든 저도 머릿속에 있는데 이걸 당연히 금방 하시리라. 다 암기 되셨죠? 가겠습니다. 두 문자 태영 씨. 저를 보고 고. The weather of London is milder than that of Seoul. 오케이. The ears The ears of a rabbit is are larger than those of at 도둑해. 오케이. 또 이게 시 The weather of London is wider than that of Seoul. 오케이. The ears of a rabbit are larger than those of a cat. 오케이. 이게 시 The weather of London is milder than that of Seoul. The ears of a rabbit is R larger than those of Okay. The weather of London is milder than that of a Seoul. That of Seoul. The ears of a rabbit are larger than those of a cat. Okay. The weather of London is milder than that of a Seoul. The ears of a rabbit
Okay, do the vocab. 자, 그래서 일단 이 예문만 두 가지만 챙겨주시면 이 문제는 그 쉽게 풀리고요. 이런 패턴은 은근히 잘 출몰해요. 그러니까 이제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문으로 챙겨야 될 것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 얘는 대표적으로 예문으로 암기하시면은 이제 예문만 이거 두 개만 챙겨주면 굉장히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었어요. 네, 됐고. 다음에 그 22번. 자, 22번은 보니까 얘는 그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별표를 되게 인색하게 사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을 인색하게 쓰는데도 별을 지금 쓰셨습니다. 일단 얘를 지금 풀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단계가 필요해요. 1단계 5형식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2단계 5형식 중에서 5형식이 분화된 with a, b라는 그런 구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로 챙겨야 될 거, 이 with라는 게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챙겨야지 이 22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5형식 뭐예요?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가 5형식이죠. 그쵸? 그 with a, b는 뭡니까? 이 자리에, 그니까 with는 전치사죠, 당연히. 전치사 뒤에 목적어랑 목적 보어 같은 이러한 패턴의 그 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with a, b가.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예문을 한번 적어볼까? 하는데 뭘 적을까? 예문을 그냥 적어보자. I cannot concentrate on my study with you standing there. 얘랑 she sat down on a chair with her legs crossed.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개 적어주시고요. 잘 안 보인다. 또 하이라이터 있으시면 요거 좀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좀 뭘 그 말하는 겁니까? 이게 21번과 22번이 둘 다 어떤 예문을 머릿속에 넣어두면 좀 편한 게 연소로 나오는데요. 이 you standing there 같은 경우에는 너가 서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바로 뭐냐? 능동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전치사 뒤에는 명사 상당 어구가 나오는데 이 with you standing there 이라는 명사 상대 어구를 가져온다. 한데 얘랑 얘가 어디 5형식의 목적어나 목적 보어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A가 되고 얘가 B가 되는데 이 B 자리에 ing 그러니까 현재 분사를 취할 수 있다. 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녀는 책상에 앉았어요. 뭐? 아, 의자에 앉았어요. 그녀의 다리를 꼬은 채로 해서 여기서 with A, B에서 A가 her legs, B가 crossed가 되겠죠. 그런데 이 관계가 그녀의 다리가 꼬아진 거니까 이건 뭐 이제 수동이 돼서 과거 분사가 온 겁니다. 오케이? 뭐냐? 이 5형식에서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이나 ing,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이나 과거분사 요거를 알고 있으면 이 내용은 쉽게 간파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레벨을 1, 2, 3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22번 하기 위해서는 먼저 5형식 지각동사, 사역동사에 대한 그 원형부정사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나 목적보어를 취하는 이런 with A, B 구문에 대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with라는 것 자체가 아예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거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The ambassador, 그 ambassador는 뭐 했다? smile 했어요. 이 그 대사가 웃었는데 at the nation's president.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지금 웃은 거예요.
뭐 하면서 for a handshake 라고 나왔는데, 내용 보니까 her hand outstretched with hand of her 뭐와 함께 그녀의 손이 outstretching 이렇게 쭉 나간 채로 또 with outstretching her hand a hand outstretched 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with abe 아닌가 생각을 하시되 with가 있으니까 당연히 cd는 제껴야지 여기서부터 이제 그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with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cd도 당연히 정답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는 뭘 먼저 챙기면 되느냐? A랑 B에 대한 내용을 챙기면 되겠네요. 뭐가 되는 거냐? 얘가 주체예요. 얘가 주체가 되니까 손이 먼저 나와야 돼. 그녀의 손,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일단 B랑 D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오케이. A, B에서 얘가 주체고 얘는 목적 보호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그녀의 손 나왔어요. 그 다음에, hand of her hand. 자, 이거 갖고 따지긴 좀 거시기 하니까 지금 문제가 나온 거는 outstretching. 이거랑 outstretched.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시면, ing로 끝나는 건 보통 뒤에 뭐가 나온다? 지난번에 이제 그 질문하셨을 때 내가. 이거 나오면 그때 설명드릴 게 있었는데, ing 뒤에는 명사가 나오고, 과거분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오케이? 그 얘기예요. 얘는 뒤에 명사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아웃스트레칭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답은 위드는 없지만 위드가 생략 가능하니까 이제 C번이 되는 거예요. Her hand is outstretched 이렇게. 되셨나요? 저희 프레지던트 뒤에 콤마 있잖아요. 콤마만 있으면 그 뒤에 절도 뭔가 접속사가 있거나 아니면 좀 하나의 절이 와야 그 콤마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콤마 앞이 게터리거나 뒤가 게터리잖아요. 얘는 지금 문장이 얘가 주어동사니까 이 뒤가 부사 없구나 부사 절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부사 절은 접속사가 나오거나 이런 얘는 지금 부사 구가 나온 거야. with abe라는 부사 구가. 되셨나요? B가 문법적으로 틀렸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주체가 먼저 나와야죠. 손이. with a, b 구문에서 a는 목적어, b가 목적 보호자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법칙인데 with a, b라는 것 자체가 그이 5형식을 먼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주어 동사 목적 보호 목적어예요? 아니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목적 보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패턴을 가져온 거라고요. with a, b가. 스트레칭을 타동사로 보고 허랜드를 목적으로 보고 접속사 위드가 붙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제가 1, 2, 3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거는 1번 사항에 위배가 되는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내 목적 보호다 라는 거. 저 미드 AB 그 문제라면 그 주어의 동사가 5형식 동사여야 전혀 전혀. 그러니까 지금 5형식에서 그 목적어랑 목적 보호 요 형태를 따온 거예요. 이 형태를 따온 거고, 그 5형식 동사랑은 상관없습니다. 이제 쓰요? 그러니까 22번 이해를 위해서는 이 1번과 2번에서 특히 1번 5형식이라는 것 자체를 먼저 다시 챙기셔야 됩니다. 지각동사, 사역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대표적인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I had my hair cut. 이런 거. 이때, I had my hair cut에서 I had cut my hair.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주어 동사 다음에, 뭐, I love, 그 다음에 you라는 목적어가 나오죠. 안 그래요? 그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의 이 어순에 맞춰갖고, with 다음에 목적어가 항상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 보호에 해당하는 게그 뒤에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with가 생략된 것뿐이다. 그래서 답은 C다. 너? No? 네요. 그냥 분사 생소해요? 구문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C가 답이 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outstretched가 이제 분사 구문으로 주의되고, 근데 이제 주절의 주어랑 이제 her hand가 그 종속절의 주어가 다르니까 주어 생략 못해주고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고.
분사 구문은 맞는데, 그쵸? 분사 구문은 맞는데, 이 with a, b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니까 이거 그냥 지문이 훨씬 편한데,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예. 그, 여기, 이거는 이제 그, 문법상 분사 구문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는. 분사 구문에서 with a, b라는 게 나온 거고, 그 with a, b에서 얘가 지금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됐어요?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생소한 거는 전치사 뒤에 이게 가능한가? 라는 건데, 이게 있다는 겁니다. 처음 보셨어요? 이런 거? 어렵진 않죠. 와닿지가 않아. 와닿지가 않는다고? 와닿지가 않는다고? 어디가? B가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아, with 다음에 이거를 동명사로 보고 얘를 동명사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사 말이 안 되죠.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아, 동명사예요, 동명사. 예,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 동명사가 나온다? 펼치는 것과 함께 그녀의 손을? 예. 네. 그럼 이거는 이제 그 뭐예요? 그냥 기존 문법을 그냥 무시한 거지. 예. 네. 이거 그냥 버리시면 돼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치사 뒤에는 원래 사용되는 명사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답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문법적인 상황을 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맞출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영어 문법이 아닌 걸 어떻게. 네. 지금 뭘 말하는지 이제 인지 알았어요. B번이 왜 안 되냐. 전치사 다음에 이게 동명사 나오고, 동명사인데 타동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명사니까 허핸드를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거 진 질문한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틀리게끔 유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단 이 O형식에서 나왔다는 거, 그리고 with가 O형식을 활용했다는 거, 근데 그거 위주로 봐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헷갈리면 제가 예문 두 개 적어드린 거, 그러니까 얘를 그냥 먼저 역시 머릿속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B요? 그거는 이제 분사구문이에요. 그건 분사구문이고,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문법사항은 그냥 정확하게 이, 그 뭐야, 명사랑 과거분사의 관계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B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당 성립이 안 돼요? 아니, 이런 게 없다니까. 이런 게 없어요, 비번 같은 게. 글씨는 아주 뭐 비가 될 것처럼 보였어. 아, 그 네. 네. with. 자, 그러면은 그 with AB를 모른다는 상태에서 한번 우리 연구하는 심정으로 가봅시다. 자, 얘라고 이제 쳐봐요. 그러면은 그 아웃스트레칭 잡았죠. 그러면 이 펼치는 게 누구냐?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 소유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 앰버서더니까 그냥 생략되는 거 말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럼 with 아웃스트레칭 펼치면서 뭐를? 그녀의 손을. 뭘 위해서? 핸드쉐이크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래, 이거 이제 문법적으로 따지면은 나쁘지 않네. 근데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문법사항이 이제 그 요 패턴을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가져야지 뭐 이거 뭐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인 거지. 네. 그렇습니다. 당혹스럽네요.
그럼 이렇게 굳이 꼭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부사구라는 거를 뭐 콤마를 없애거나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이제 꿰어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00번 양보하면 어떻게든 이제 뭐 굳이 이제 B 패턴을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자 그럼 여기까지 해보고 자 다음에 23번 자 2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냐 일단 그 명사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명사 이거는 이제 그 명사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 자 근데 garbage 하면은 이 쓰레기 쓰레기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this is 쓰레기 라고 하는 거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 쓰레기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데? 아니요 우리가 쓰레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버려진 종이를 포인팅해서 이거 쓰레기라고 할 수 있지 쓰레기라는 개념은 추상적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garbage라는 거는 셀 수가 없는 uncountable noun입니다 자, 셀 수가 없으니까 뭐 한다? 부정관사, 복수형 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답은 별로 A의 garbage로 가면은 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4번 보시죠 그 24번에서는 지금 뭘 나타내고 있느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문법 문제를 풀고 있긴 하지만 이런 although 같은 거 나오면 네모 깜고 해주세요 내용의 파악을 위해서 뭐에도 불구하고 자 샌드라가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펌핑이 파이를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먹었다 뭐 ate a slice blank her host 라고 나와 있어요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거는 그 소위 so as to 동사 원형이란 이런 또 구문이 좀 존재하고 있죠. 네.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겁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이제 목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기 때문에 날의 위치도 챙겨줘야 돼요. 네, 날의 위치는 어디 가냐? 날의 위치는 얘를 챙기면 돼요. 투부정사. 우리 준동사죠. 준동사는 부정할 때 준동사의 앞에다가 not을 씁니다. to, 동명사, 분사 다. 그러니까 so as not to. 챙겨보니까 답은 B번이죠. 오케이? 기본적으로 준동사의 어떤 그 동설세의 특성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적용시키면 돼요. 아, 준동사는 앞에 부정하기 위해서 not을 쓰는구나. 라는 패턴으로. 자, 다음에 25번. 가보니까 마틴은 gave blank notice 자 마틴은 줬는데 어떠한 노티스를 줬다 before quitting 아 뭐하기 전에 관두기 전에 그래갖고 이제 남겨줬다는 거야 그의 그 스피릿 그 선임이죠 scrambling to quickly find a replacement 그러니까 이제 그 대타를 구하려고 굉장히 이제 막 정신없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후임찾느라고 허둥지둥 서두르게 만들었다. 자, 여기서는 지금 notice라는 걸 내용을 좀 챙겨야 됩니다. notice라는 것도 notice가 뭐예요? 예, 뭐 통보, 예고 이런 뜻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notice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눈에 안 보인다. 눈에 안 보이니까 얘는 뭐다? uncountable이다. 자, uncountable이니까 uncountable을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가 뭐냐? 그걸 챙기면 됩니다. 일단은 few 다음에는 countable 나오니까 얘는 지금 버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 아니면 D 갈 수 있는데 통보를 전혀 안 했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뭐다? 형용사인 no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no notice 그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 그 scrambling 단어 하나 챙기세요. 예. 허둥지둥 해내다 허둥지둥 해내다 scrambling 단어 챙겨주시고 다음에 지금 예상하지 아니한 곳에서 복병을 만났고 시간을 진짜 많이 자 26번 자 우리 이제 26번 보니까 얘는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읽어내려면서 내용 챙기면 되는 거죠 창피해 학교가
finding for the art, cutting fine, 아, cutting, 아, funding이구나. 자금을 좀 줄이는 거예요. 뭐 예술을 위해서. I guess decision makers don't think those subjects are important. 별로 눈에 띄는 거 없습니다. It almost seems like it won't be long.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 Before they got rid of them altogether. 어, 이거 지금 시제가 과거인데. 지금 상황은 계속 현재가 되고 있고. 하니까, 어, 이 과목을 다 완전히 없앨 건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건 지금 뭐예요? 이거 빨간 펜을 적어 놓을까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들에서는 뭐가 뭘 대신한다? 뭐?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이제 예술 과목을 없앨 거니까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형으로 get이 들어가겠죠. got이 아니라.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이라는 걸 또 써주세요. 다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 이제 쓴 걸 이제 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에요. 명사절은 대신하지 않아요. 미래 시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26번은 동사, 시제,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7번. 자, 27번은 I wanna visit Amsterdam, but it's incredibly how expensive flights are. 이 나왔어요. 자, 암스테르담 가보고 싶은데 비행편이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비싼지 어떻게요? Incredibly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이거 incredibly 이 자리가 지금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예요. 그죠? It is니까 보어는 형용사만 됩니다. 그러니까 ly를 빼야겠죠. It's incredible. 이거죠. 오케이? 이거 뭐다? 기본 문법. 그리고 얘는 정리 이렇게 하세요. 형용사 부사 혼돈. 형용사 부사 혼돈이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8번. 자, 28번을 또 차근히 한번 읽어봅시다. 특히 이제 이 문제 풀 때 내가 빨리 풀겠다고 그냥 그 대충대충 그 막 시제만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 더 걸리니까 그냥 차근히 정독해서 읽은 게 더 나아요. 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이건 이제 집합에 관련된 명사니까 R로 나오는 거 괜찮습니다. 어, 조사하고 있어요. A two car collision. 자동차 두 대가 충돌했어요. 근데 이걸 발생했답니다. 브라운 스트리트에 어저께. 어, 증인에 따르면은 차들이 둘 다 ran stop signs. 그러니까 멈추기 전에 이렇게 달렸나봐요. 그리고 drove right into each other. 서로서로 어떻게? 운전하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면 충돌했나? Neither driver saw. 그 운전자들 둘 다 보지 못한 거예요. 뭐를? Stop signs. What were recently? What were? 이거 지금 stop signs의 명사잖아. 명사니까 콤마 뒤에 이걸 받아주는 관계대명사는 what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위치가 돼야겠죠? 왜? 선행사가 있으니까. 저 what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가 없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ich were recently installed at the intersection. 뭐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28번은 그냥 관계대명사라고 내용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각각의 그 문제가 요구하는 문법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이제 특히 리뷰 용도로 적으셔야 되고, 관계대명사라고. 자, 다음에 29번. 자, 우리 29번은 when people move from one culture to another.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문화에서 또 다른 문화로 옮겨갈 때 거기에는 종종 많은 새로운 커스텀이 있다. 뭐가 되어지는? To be learned. 배워져야 되는. 자, 그래서 one of the first obstacles. 그러니까 첫 번째 장애물 중에 하나는 that people must overcome. 사람들이 극복해야만 하는 것은 is eating in their new culture. 아, 새로운 문화에서 그들이 먹는 것이다. 자, 괜찮은데요? The food itself, 그 음식 그 자체는 might not be to everyone's liking.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Especially when it contains, 그것이 함유할 때, new ingredients, 어떤 새로운 ingredients를 함유하고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요새 ingredients는 재료죠. 재료. 다른 문화권 갔을 때. 뭐 그런 거. 그, 뭐 메뚜기 튀김 이런 거. 잘 드십니까? 그 못 먹는 사람 당연히 있겠죠. 전갈 이런 거, 스콜피언 드셔보셨어요? 동남아 가면 많이 팔죠.
그냥 튀긴 과자 같아요. 별로 다시 먹고 싶지 않아. 맛은 없었어. 네. Also, many people find that 많은 사람들은 발견합니다. The etiquette used at restaurant and family meals to be confusing. 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발견한다. that 이하를 발견한다. 그럼 that은 접속사잖아요. 그럼 주어, the etiquette. 그 다음에 used at restaurant and family meals. 이게 꾸며주는 거고, 동사 어디 갔어? 없네. 그러니까 답은 D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적느냐? 정동사, 준동사, 혼돈이에요. 정동사, 준동사, 혼돈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 to be 준동사 자리에 is confusing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정동사로.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명태 대가리형 동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게 80%라고 한 게 뭐 그것만 친실하게 잘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되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0번 마지막으로 좀 가보니까 얘는 writing research papers. 이거 처음부터 걸리네요. 어떻게? research paper를 쓰는 것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단수 복수? 단수죠. 근데 지금 뭐 나왔어요? 동사에 복수 동사 나왔죠. S 붙여야지. 오케이?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거는 지금 물어보는 문제는 수일치 문제였었고요. 이거 수일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26에서 30번은 수일치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수일치랑 그 다음에 동사 위주로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페이퍼스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일단은 구나 절 이런 것들은 다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합니다. 오케이?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Alright.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